첫 번째 경기는 트랙 경기입니다.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경기입니다. 이제 모형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경기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은 formula5.com이라고, 여기는 주로 라스베리 파이 보드를 이용한 로봇카를 이용해서 이 자동차들이 색깔별로 지금 차선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구분되어 있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서 이 완주하는 게임입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부분 자율 주행 게임에 해당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종래의 일반적인 이제 RC카로 이용한 어떤 그 포뮬라 게임이죠. 뭐라고 하나요? 되게 속도를 중시하는 커버링과 코너링을 중시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아, 발음이 영심 새네요, 제가. 비교적 쉬운 게임이고, 이것은 이 정도 수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공부 총 지금 7개 과목을 거쳐 왔는데, 그 중에 한 3과목 정도만 먼저 마쳤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